코일기를 넣으시고요. 물 올릴 때는 복근에 무심도 느껴보세요. 허리는 앞으로 뒤로 들어서 펴지 않게 해주시는데요. 그러면 복근에 힘을 주셔야겠죠? 하시면 안 되고요. 해결을 유지하시고 복근에 힘을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허리가 안 아파요. 그리고 있는 다리와 허벅지에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. 돌려주시면 돼요. 배에 힘을 안 주고 허리 돌리시면 운동도 잘 안 되고요. 허리 무리가 할 수 있어요. 물을 올릴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복근을 한번 느껴보세요. 계속 복근을 조아시면서 한번 진행해보세요. 늘어지는 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지금 너무 더워요. 38도입니다. 햇빛이 나가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여행을 시작한 지 약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두 달 돼가죠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대작 영화보다는 뭔가 좀 감독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신껏 하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. 그렇다면 남매의 여름밤 마음에 쏙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당연하죠. 네. 감독님 느끼시는 남매...